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탄인데요. 한방 몰아붙여야 하거나 처음 시작할 때 임팩트 있게 연주하는 펑크 패턴. 저번 패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약간의 variation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?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패턴은 자, 이제는 세 번째, 네 번째 비트만 바꿔본 거예요. 처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비트는 똑같아요. 으짜짝쿵 짝쿵 으짜짝쿵 짝쿵 으짜짝쿵 짝쿵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. 다시 두 번째 패턴이 약간의 바리에이션이 있죠? 그러면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 연달아서 해보면 약간의 차이인데 다채로워졌죠? 저는 요렇게 요렇게 하이햇을 왼손으로 오픈했다가 오른손으로 오픈하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요런 패턴들을 진짜 허벌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패턴을 계속 섞어서 다른 리듬이랑도 섞어서 막 해보는 거죠. 다양하게 심벌로 막 조합을 해서 연주를 해도 좋습니다. 임의로 따따따 쿵 쿵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요 두 가지 패턴을 같이 조합해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